저는 세월관리 팀에서 iOS 앱 개발을 맡고 있는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월관리 팀에서 팀장과 PO 역할을 맡고 있는 유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세월관리 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 및 이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는 안태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영화 세월관리처럼 다 동글동글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가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멋진 팀입니다. 대학 생활을 즐기는 세월관리의 모습들처럼 저희도 이 소마 생활을 함께 즐겨보자 라는 취지로 팀 이름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소마 생활 매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마 이전에도 여러 프로그래밍 관련 경험이 있는데요. 기획적으로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소마를 통해 그것을 경험하고자 지원했습니다. 가장 잘했다는 그 생각이 드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 주인 인식을 갖고 임하게 되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의 그런 프로젝트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이 고객들이 원하는 이 문제 혹은 그리고 정말 솔루션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을 사실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소마에 들어와서 뭐 기획 단계부터 정말 이제 체계 있게 그렇게 배워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고객들의 진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개발에 자신이 있지만 개발자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한테 소마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평소에 그냥 생각만 해왔던 프로젝트들을 소마에 오시면은 이런 동료들도 다 훌륭하기 때문에 모든 백그라운드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펼치시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제가 요양시장의 헬퍼 케어미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는 요양보호사와 시설을 매칭해주는 서비스이고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구인구직 시스템은 아직 아날로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케어미즈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이런 구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분들의 근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시작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고령자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 기능만 강조하기보다는 완성도 높은 서비스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타겟 연령층이 나이대가 좀 있다 보니까 흔히 하는 SNS에 광고를 하는 것에서는 약간 효과가 조금 미미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그 허들을 낮추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노인분들이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고연령층 대상 UI UX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인터랙션이나 혹은 그런 기능들에서도 이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점이 되어 있고 그게 하나의 챌린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마 제15기 세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팀의 팀장 및 AI를 맡고 있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염둥이 팀에서 백엔드를 맡고 있는 김유정입니다. 저는 귀염둥이 팀의 프론트엔드를 맡고 있는 최은서입니다. 네, 저희 귀염둥이 팀은 귀여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팀이라서 귀염둥이라는 팀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센터에 매일매일 상주해 있는데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정말 팀원분들이랑 엄청 재미있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속에서도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멘트도 생겼는데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최고! 저는 비전공자로서 소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조금 더 길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유저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진행했고 얼마나 자신 있는지를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는 거는 자신감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자신감 가지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리마인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 쿠키랑 채팅을 하고 이 채팅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감정을 분류하고 이제 위험 신호를 감지해서 이 일련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심리 케어 서비스입니다. 이제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다 보니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기간 동안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자 해서 그런 계기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팀 프로젝트 하면서 사실 저희 팀 프로젝트의 주제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만의 지시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의 지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셋이
혹시 열심히 코드 메일 보내고 그 다음에 상담사분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면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지식들을 저희 서비스에 녹여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애플의 iOS 앱스토어에는 이미 배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도 이번 주 내로 배포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그 앱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서비스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채널 쿠키를 검색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라도 사용해 볼 수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비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마 15기 팀 기염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최고.저는 무인마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서장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인마팀의 팀원이자 귀염둥이를 맡고 있는 원태경입니다. 저는 무인마팀에서 백엔드와 마케팅을 맡고 있는 오동재입니다. 저희 무인마는 무조건 인증하는 마인드를 줄여서 무인마팀이라고 이름 지었고 저희 팀은 일단 팀원 3명 다 서버나 프론트, 마케팅, 영업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개발 역량도 뛰어나가지고 실제로 피봇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피봇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MVP를 출시하고 이에 대해 유저 반응까지 본 다음에 중간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팀원 셋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개발에서는 또 더욱 이제 그동안 해온 전공이다 보니까 더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직접 팀원끼리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거를 멘토님에게 피드백 받을 때 가장 좋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만나볼 수 없는 이제 창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CTO분들, CEO분들 분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소마 프로젝트에서 팀원과 프로젝트를 하고 그걸 우수한 멘토님의 피드백 받는다는 게 제가 그 순간에 가장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발대식을 했을 때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선배 우수자들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미국까지 그 화이팅해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일정 조율이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3명뿐만 아니라 멘토님이라던가 또는 디자인 외주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하루 이틀 차이가 나게 되는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우리 일정을 조금씩 뒤틀린 부분이 생기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되게 부족한 순간들이 존재를 했고 저희가 아마 주니어다 보니까 그런 시간 관리 측면에서는 노력을 해도 오차가 생기는 거는 조금 힘들었는데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을 통해서 이 능력이 확실히 향상된 것 같습니다. 소마가 실제로 한 10개월, 8개월 정도 긴 시간을 투자하는 선택이다 보니까 이전에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거나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10개월 동안 얻어가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덜 얻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지원하기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의 그런 선택의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마 16기 화이팅! 저희 서비스 옥구는 의류 플랫폼이 여러 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된 통합 장바구니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이 첫 번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옷을 구매할 때 이 옷이 나의 스타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충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옷 구매 선택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AI 피팅만으로는 또 알 수 없는 옷의 재질이나 옷의 실제 사이즈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리뷰를 모아서 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리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해주는 그런 리뷰 분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간 점검을 했는데 그때 무인마 화이팅! 옷 구매는 옷구! 저희 프로젝트 옷구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소마 15기 팀 무인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는 아춤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5기 연수생 권태훈이고요. 아춤팀 내에서 프론트엔드 앱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5기 강지훈이고요. 저는 아춤팀에서 백엔드 개발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고 싶었던 분야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멘토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큼지막한 걸 했어도 실제 유저들의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출시까지는 가지 못했었는데 소마에서 이런저런 멘토링도 듣고 그 좋은 멘토분들의 피드백도 받으면서 실제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AI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것 같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잘 적응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실제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유저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실제 배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면서 저도 제가 유저 입장이 되어서 몰입을 하고 1순위 유저가 되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멋진 프로덕트를 개발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 팀의 장점은 이제 주제가 독특하다. 이제 춤 관련된 주제로는 사실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또 실제로 춤을 7년간 춤 팀원이 있고 그리고 그 팀원이 불편함을 느껴서 이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었다는 게 저희 팀의 주제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는 공연예술 어시스턴트인 서비스 직으로 기존에 팀장 한 명이 팀원들 여러 명한테 영상 기반으로 피드백을 할 때 휴먼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무대 퀄리티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무대 퀄리티 저하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주위 동아리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공연 예술 관련해서 어시스턴트 서비스인 지그를 팀원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 저희 팀은 현재 베타 테스트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서로 분업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저희 지그는 공연 예술 퀄리티의 향상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서비스가 존재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해서 이용자들에게 퀄리티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서비스의 종류라서 좀 긴장이 되는 게 있어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그래서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색해하지 않고 예쁘게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안 예뻐해도 되는데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주는 사용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5기 팀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